오늘은 1월 25일 오대산 월정사에 왔습니다. 눈이 내렸을 걸 생각하고 왔는데 다 녹았네요. 어제 많이 내렸는데 다음번에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월정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월정사입니다. 월정사. 오대산이고요. 여긴 평창이고 평창 월정사인데 저 잘 몰라요. 월정사. 여기에 저거 석탑 저게 유명하고 하여간 강원도에서는 유명한 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볼 수 있는 게 월정사가 있고 월정사 들어오는 쪽에 전나무 숲길 도깨비 찍었던 데도 있고 여기서 더 올라가면 상원사가 있어요. 상원사. 상원사까지 걸어가는 길을 선제길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좀 유명한 석탑. 월요일에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원래 주말에 여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여기 어디 이름 적혀 있을 텐데. 이게 이렇게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걸어오는 데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보면 막 기도하면서 이거 따라서 막 걸어. 근데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게 이런 거 하나씩 걸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있네. 국보네. 이것도 국보 48호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운전대를 돌리실 때는 정근을 하면서 돌리세요. 정근? 모르겠어. 저기 적혀있네.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하면서 돌리는 거네. 돌리면 반대네. 그쪽이네. 저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석가모니불 하면서 돌려야 된다며. 그 정근을 하면서가 밑에 석가모니불 이렇게 적혀있는데 2021년 뭐든 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2021년 잘 될 것 같아요. 뭔지 몰라. 우리는 여기 카페에 왔습니다. 카페 오대산 월정사 카페. 오 좋다. 창가에 앉아. 여기 전국 3대 전나무 숲이라는데 여기가 좀 겨울에는 쓸쓸하다. 물이 없어. 눈이라도 좀 쌓여있으면. 옆에 얼었어. 안 내려가도 되나? 내려가는 순간 잡혀갈 것 같은데. 아니 여기 공원에서 뭐 자꾸 뻘쭘거리면 잡혀갈 거야 아마. 여기가 그 도깨비에 나왔던데요. 이렇게. 여기 안에 가요? 아니 요렇게 아니 여기 길. 길에서 그 검색하면 나와. 동유랑 김고은이랑
밝게 서 있는 장미로 거길 찾아봐야지. 여기 눈 촥 내리면 멋있긴 진짜 멋있을 거야. 눈 내릴 때 다시 와야지. 눈 내릴 때는 진짜 예쁘겠다. 근데 등산화 신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아 이제 이렇게 차고. 너무 미끄러워. 다음에 눈 내릴 때 한번 더 오자. 아예. 눈이 딱 내린다는 소식이 들리면 바로 올라 쌓아야지. 전나무예요, 전나무숲. 파라청. 안 깨지는데? 여기는 산책길 옆에 물에 물 있는 데 들어왔어요. 얼음 꽝꽝 얼어갖고 그걸로 물이 쫙 얼음 밑으로 물이 쫙 흘러요. 지금 저기 물 흐르는 거 ASMR 찍다가 갑자기 얼음 속에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궁금해졌어요. 한번 얼음 속에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들어가서 가열 한번 담가볼게요. 자, 얼음입니다. 얼음 밑은 어떻게 되어있나? 우리? 지금 현 위치에서 우리 쭉 올라가서 금강교. 금강교? 이쪽으로 가네요. 그러면. 전나무 숲길인데 바깥쪽 데크로 돼 있어요. 여기는 여기는 무장애 탐방로 해서 휠체어 타고도 올 수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저쪽 안쪽은 좀 힘들 것 같고 여기는 반은 타고 갈 수 있고 반은 저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순환 코스로 되어 있도록 순환할 수 있도록. 이제 밥 먹으러 들어가겠습니다. 산채 정식 산채 비빔밥 먹으러 갑니다. 이것도 다 해야 되네. 근데 가르치기도 안 듣던 이름이라 다 그래요? 이즈목에 건방이 있으면 여기 가르치기 저기가 다 이즈목에 취나물이 많고요. 네. 네. 저거는 쉽게 얘기하면 산상추라고. 산에 나는 상추 있잖아요. 네. 그 대공이요. 아. 이게 공채나물이라고 그러는데 알아듣게 얘기하려면 산상추라고 얘기하면 잘 알아듣게. 그 대공을 쬐길래가 말려가지고 이렇게. 네. 맛있다. 일단 취나물이 많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취나물 많다고 생각해요. 맛있다. 맛있다. 맛있지 않게 됐습니다. 네. 이거 다 여셔야 돼. 엮고 이거 자리를 비우면. 네. 더 줘요? 네, 더 드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좀 많이 주세요. 나물 엄청 좋아해요. 있으면 다 열세요. 네, 좀 보낼게요. 있으면 안 드리니까. 네. 여기 삼양목장에 왔는데 겨울에는 자기 차로 와도 되네요. 그리고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좋다, 내 차로 오니까.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양목장입니다. 평창에 있는 삼양목장이고 삼양목장의 제일 높은 동해전망대에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겨울에는 차를 가지고 오면 개인 차량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매표에서 표를 끊고 그냥 제 차를 끌고 그냥 올라오면 돼요. 그래서 저도 차를 끌고 지금 여기 정상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어제 눈이 내렸는데 날이 너무 따뜻해갖고 다 녹았어, 다 녹아갖고. 그나마 여기 정상이라갖고 눈이 조금 있어. Thank you.